순자 의자 이순희 여사님의 딸 방탱이. 저 어머님 보고 싶어서 한번 누를게요. 자, 그지생활 18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모든 많은 어머님 아버님 노미 부모님들한테는 행복 주고 즐거움 드리고 웃음도 드리면서 이 개같은 년이 딸년이 부류를 많이 하고 사네. 안스를 잘 벗으라고 했더니 개같은 년이 엿장사 만나갖고 전국을 이직거리하고 다니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일찌감치 와서 아이야 떡국은 먹었냐, 아이야 추운데 아래쪽 다니는 괜찮냐, 하필 벗어서 그런 새끼한테 벗어갖고 그 고생이냐. 그래서 어머님 생각나서 눈꽃에서 물나와서 제가 한번 울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자, 오늘 그냥 한번 용서해줘, 알았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요. 누구들도 해봐라 지랄하고 완벽한 년이 지타기가 얼마나 쪽팔린가. 자, 차렷. 충주에 계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경례.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날을 하든지 이 모난 자식이 손발이 구미하고 잔주름이 긁어진지 어머니 어머님한테 효도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몇 년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이번 명절 세면 꼭 한번 찾아뵙고 어머니한테 효도 한번 할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님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머리 긁어지신 어머니 오래 사세요. 별이 한 곳입니다.